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언약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시간 파나마 임마누엘 교회 담임하시는 박건우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단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 마을을 들어갔는데 다른 지역에 들어갔다가 마을을 들어갔는데 걸어가는 그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저를 쳐다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 제가 그 집에까지 가려면 그 우리 제자의 집까지 가려면은 걸어서 한 100m가 조금 150m 정도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를 보고 뭐라고 자기네들 말로 수근수근수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족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우리 애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놀랐느냐 그랬더니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죽냐? 살아서 오지. 그랬더니 지금 마을에서는 선교사님이 죽었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문이냐 그랬더니 제가 배를 자동차를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삐리아라는 그 마을을 계속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무슨 정보를 몰랐었냐면 그 마을에서 나무 자르는 일을 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부족들이 나무를 팝니다. 그래서 한 그루에 200년 된 나무서부터 500년 요 사이에 나무를 잘라서 200불에 팔아요. 굉장히 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 라틴 사람들은 그거를 한 7,000불에 200불에 사서 7,000불에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애들하고 재밌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차를 가지고 계속 정글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네들이 600년 된 나무를 잘라서 마지막으로 도끼를 딱 때렸는데 나무가 쓰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까시께라는 호세라는 까시께, 그러니까 추장이죠. 그 추장이 나무가 넘어지는데 저기 보니까 선교사님 차가 막 들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에 깔려 죽잖아요, 제가. 나무가 넘어지면. 더 심각한 것은 나무가 그냥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나무를 같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보통 깔려 죽는 것도 있지만 그 가지에 몸이 잘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막 오더라는 거예요, 차가. 나무는 이제 넘어지고 있고 저는 막 가고 있고. 그랬더니 이 추장이 우리 선교사님 죽는다고 막 우는 거예요.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막 울고 우리 선교사님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부족 애들도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차가 오는데 갑자기 넘어지는 나무가 멈췄답니다. 이렇게 넘어지다가 이렇게 멈춰요. 이렇게 한 것이라 이렇게 됐으면 넘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차가 싹 지나가더래요. 저는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잘 모르죠. 싹 지나가고 그 테두리 반경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나무가 넘어졌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무가 넘어지면서 저를 못 본 거예요. 아,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한번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걸어서 한 진흙밭을 한 10시간 좀 넘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들어간 거는 초청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부족으로 많은 마을 사일라 촌장들 앞에서 부족으로 제가 찬양을 한 적이 있었어요. 2시간을 부족으로 찬양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자기네 마을에 들어와서 복음 전해달라는 그런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저를 초청한 사람의 그 이제 그 마을을 찾아 들어간 거죠. 그 이름이 누라라는 지역입니다. 누라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았더니 때마침 이 사람이 딴 데로 출장을 간 거예요. 딴 마을에 이제 출장 갔다는 건 다른 마을에 자기네들 전통 부족 행사를 하러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촌장이 저를 보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여러분들 진흙밭 한 10시간 걸어보세요. 진짜 힘듭니다.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더니 내가 이 저녁에 어떻게 나가냐 했더니 하룻밤 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나가다가 좀 길을 잊어먹은 거예요. 길을 잊어먹은 새벽 6시에 나갔는데 길을 잊어먹어서 계속 이 정글은 길이 똑같아요. 하늘을 쳐다봐도 똑같고 땅을 쳐다봐도 똑같고 길이 한 이틀만 있으면 있던 길도 없어지는 것이 정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참 돌고 또 나무를 꽂아놔도 그 자리고 나무를 꽂아놔도 계속 그 자리만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무섭더라고요. 야, 나 여기서 죽으면 큰일 나겠다. 그때 우리 이제 그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족 얼굴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가족 얼굴이. 우리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 그다음에 애들 얼굴이 필름처럼 막 돌아가더라고요. 아, 나 이제 이래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겁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정글에서 죽으면 처음에는 표범이 많거든요. 표범에 먹잇감이 되고 그 다음에 새가 와서 쪼아먹고 그 다음에는 개미들이 긁어서 먹고 그러고 낙엽이 떨어져서 나는 여기서 묻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죽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천국 가면 편한데 천국 가기 싫더라고 사실. 나이가 너무 젊었어요. 예. 그 나이에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억울하더라고요. 기쁘지도 않아요. 안 기뻐요. 천국 가는 게 기뻐야 되는데 안 기뻐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기도한 게 있었어요.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날 볼 수 있고 나는 땅에 있어서 하늘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아, 이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를 없애버리더라는 거죠. 살으라고. 그 마음이 지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건 못 느낍니다. 그때 느꼈던 거는 굉장히 절실했어요. 살고 싶었어요. 굉장히 살고 싶었고 내가 죽으면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제 갓 보고 말고 막 전도하고 싶고 그러고 왔는데 이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슬프더라고 사실. 뭐 천국이고 뭐고 나는 빨리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더 살고 싶었어요. 진짜입니다. 살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딱 한 번만 기회 한 번 더 달라고. 그랬더니 마음에요 진짜 평안하더라고요. 평안한데 죽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라는 건 느꼈는데 천국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퍼뜩 무슨 생각이 나냐면 무슨 지혜가 떠오르냐면 아, 이 마을, 이 큰 정글에도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을 사냥을 할 때 발자국 보고 사냥을 하거든요. 발자국을 보고 그 주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봤는데 애기 발자국하고 어른 발자국인데 만져보니까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 애들 그거 가르쳐줬어요. 저를 사냥터로 데려가더니 목사님 요거 한번 선교사님 요거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발자국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또 어떤 데 들어가더니 요거는 한 시간 전에 지나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이걸 만져보자 약간 온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만져보니까 조금 온기가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온기가 있더라고요. 요것은 금방 지나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발자국을 찾은 거예요. 발자국을 찾은다 어른 발자국하고 아이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꼬매 한 5살, 6살짜리 발자국. 요만한 거죠. 그래서 만져보니까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따라서 계속 간 거죠. 그러니까 길을 정글에서 12시간을 길을 잊어먹고 헤맨 거예요. 그래서 그 헤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살고 싶다라. 난 죽기 싫어. 지금 죽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이 젊은 나이에 정글에서 새밥 되면 되겠습니까?
찾아갔는데 저를 케어했던 사람이 어? 송 교수님 왜 여기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 그때 그 부족 사람들 이름이 부족어로 돼 있는 것도 많지만 영어로 돼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름이 윌리엄이에요. 케네디도 있고 빌 클린턴도 있고 다 있어요. 되게 웃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어떤 때는 잠깐만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야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냐니까 빌 클린턴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갔는데 저는 선교사님 지금 도시에 있는 걸로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야 그 촌장이 나 쫓아내가지고 12시간을 길 잊어먹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마음이 좀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갔죠. 마을로 들어가니까 이 마을 촌장이 너무 악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 필요 없다. 그 쫓아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12시간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근데 지네들은 먹는데 난 밥을 안 줘. 나도 먹을 수 있는데. 부족 애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사회 저기 우리하고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걸 못 먹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면 먹는데 안 주더라고요. 진짜 배고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은 마셔야 되고 또 정글에 있는 물은 아무나 못 마십니다. 그게 낙엽 썩은 물부터 시작해서 동물 소대변 거기다 다 넣거든요. 그리고 뭐 혹시 뭐 독사가 죽었으면 독도 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물을 마셨냐면은 그냥 물 속에 몸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몸으로 물을 이제 습도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 갔는데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각인불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콜라가 먹고 싶더라고요. 아니 살려주면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이 신앙 고백이 콜라가 먹고 싶은 거 진짜 콜라 먹고 싶더라고요. 물 먹고 싶은 생각 없더라고요. 콜라 무조건 콜라 코카콜라 그 정글에 10시간이 넘는 그 정글에 콜라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콜라 있냐? 없다. 콜라 있냐? 없다. 계속 가는 콜라 있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집에 가가지고 콜라 있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콜라 못 마시는구나 하고 이제 나온다. 잠깐만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오래전입니다. 콜라를 사가지고 왔는데 도시에서 콜라를 사가지고 왔는데 지금 거기 어디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아서 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콜라를 주더라고. 난 콜라 그렇게 맛있게 마셔본 적 처음이야. 콜라가 얼마나 맛있는지 몇 개월 됐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따끈따끈한 콜라. 와 그거 마시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콜라가 돼버리니까 뭔가 몸이 살아나고 막 난리 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저는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제 여러분들 야자수 물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돈 주고 사서 병을 구해서 거기다 이제 물을 집어넣죠. 그 야자수를 집어넣고 조금씩 조금씩 마시면서 때마침 또 나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같이 나갔죠. 저는 그때 당시 전도자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막 복음 깨닫고 너무 이 복음이 증거하고 싶어서 이제 복음 전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생각이 자꾸만 정신을 차릴수록 억울한 생각이 나더라고. 저 새끼가 나를 쫓아보내서 네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서 멀리 떨어지고 혼자서 노발대발하고 있는 욕 없는 욕 그 촌장을 욕을 해버렸어요. 내가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 저 저주받아서 죽을 놈 뭐 진짜 악하더라고 사람이. 복음 가졌는데요. 난 이렇게 악할 내가 악한 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악한 줄은 몰랐어요. 욕이 나오는데 내가 해보지 않았던 욕도 나와. 욕을 하는데요. 이제는 이제 막 온몸이 막 정신이 막 돌죠. 온몸에 뭐
땀이 다 빠지니까 12시간을 걷고 그 다음에 10시간을 더 걸었대요. 총 서른 몇 시간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3일 통합해서 온몸에 진이 다 빠지니까 만지니까 끈적끈적해요. 이제는 땀이 아니에요. 온몸에 진이 빠지는데 진이 빠지면서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살짝 가는 거예요. 살짝. 저 그때 살기 위해서 소리치고 살기 위해서 욕했어요. 진짜 욕했어요. 저주는 있는 저주 다 퍼붓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다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다 저 미쳤나. 미쳤죠. 미쳤죠. 억울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걸어서 나와서 왁꾸꾸라는 그 지역을 갔죠. 내 본거지가 거기였으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그 이 내 다리에 전부 다 옷에 쓸려가지고 이 살이 다 찢어진 것도 모르고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걸어간 거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진짜 고백도 잘해야 되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진짜 신앙 고백 잘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욕을 했는데요. 욕을 했는데 절대 안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들어가려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버려요.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 천주교 신부가 들어갔대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나 하나 때문에 복음의 문을 막아버린 거라. 나 하나 때문에. 또 그냥 가면 되는데. 나오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했죠. 내가 다시는 오나 보자 얘기했죠. 여러분들 어려울 때 문제 왔을 때 진짜 고백 잘 하셔야 됩니다. 불신앙의 고백도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도 고백입니다. 불신앙을 고백해버리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것도 열매를 맺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어느 걸 선택했느냐? 불신앙의 고백을 선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너무너무 회개했어요.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 200몇 명밖에 안 돼요. 200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그 조금 고생당했다고, 좀 힘들었다고, 죽을 뻔했다고, 그 있는 욕 없는 욕, 그 귀중한 영혼들을 놔두고 그렇게 내가 불신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사단이 누굴 보냅니까? 천주교를 보내죠. 나중에 들은 소리인데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부족 회의를 열었답니다. 저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도 져주고 저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집도 져주자. 그걸 모르고 내가 뒤따 욕을 해버린 거예요. 야, 그럴 줄 몰랐죠.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욕을 했겠습니까? 안 했죠. 전도 선교지의 응답과 미래를 보고 우리는 해야 된다. 우리는 미래 모르잖아요. 안 살아봐가지고. 미래를 가깝게 땡기는 거지 먼저 가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도 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느냐. 지금도 많은 영혼, 지옥 가는 영혼들이 천국 가는 것보다 퍼센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하는 사람을 봤는데 과연 저들이 어디 가냐. 지옥 가는 영혼들이 천국 가는 사람보다 더 많아. 저는요 매일은 생각 못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려고 노력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잊어먹지 않으려고. 과연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왔을까? 오늘 죽은 사람이 몇 퍼센트나 지옥 갔을까? 저는 그 생각만 하면요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믿음의 결국을 다른 거로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론을 영혼 구원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결국을 영혼 구원이 아니라 딴 쪽으로 끌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속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얼마만큼 행복합니까? 그걸 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겠습니까?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여제자인데 크리스토발리라는 여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당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당이 400, 500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째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죽어가는데?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 네가 죽으면 현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내가 27개의 라틴 사람들 그 산속에 사는 마을을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거기에 복음 깨닫고 그 지역에 루디아처럼 있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아파버리면 지금 어떻게 하냐 말이야. 너 일 다 망치려고 그러냐 말이야. 전화해야 되고 기도해달라는 애한테 그냥 막 욕을 해버렸어. 그러면 되겠냐 네가. 빨리 회복해서 네가 전도 현장 가서 사람 살리고 내가 준 메시지 가지고 가서 전달해서 사람 살리지 지금 침대에 누워서 네가 죽네 사냐 하면 되겠냐 말이야.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걔는 기도해달라고 전화했는데 신나게 막 책망하고 욕하고 율법 다 나오고 승질 다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저 현장 갑니다. 현장은 버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 현장 구원받을 사람 지금도 널려 있습니다. 예.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기도만 하셔도.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현장 갔다 오라. 그러더니 몸도 회복되고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고통 속에 살다가 그냥 이 세상 가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참 어렵고 진짜 전도자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전도고 그거를 찾아내서 세우는 것이 선교란 말이죠. 교회 다니는데도 내가 왜 고통받는지 내가 왜 어려움이 왔는지 전부 다 인간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 속에서 문제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기준을 맞추냐면 사람의 기준으로 딱 맞춰서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던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40명의 불신자가 불신자가 교회를 져놓고 전부 다 교회에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또다시 이들이 헌금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새롭게 건축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은 그 장소도 행복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또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우리가 헌금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헌금하려고 그랬더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대요. 부족 애들이 하지 마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 왜 하지 마요? 그러는 거에서 하지 말라니까 짜증나게 잠깐 물어봐. 나도 짜증 많네. 그래서 나도 받은 스트레스 걔네들한테 사실 다 풀어요. 예. 내가 무슨 철인입니까? 나도 못 누리는데 사실. 못 누리는데 나도 짜증내서 걔네들한테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다음 연도에 또 왔어요. 교회 짓겠다. 교회 그러니까 헌금하겠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하지 마. 그래서 하지 마. 왜 자꾸만 헌금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 연도에는 데모를 했어요. 애들이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질문했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라 그랬어요. 헌금의 목적도 모르고 헌금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시험 든단 말이죠.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헌금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저는 다락방을 할 때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메시지를 합니다. 그 불도 없는 곳에서. 그러면 이제 저녁 11시에 바깥에 나오면 기지개도 피고 뭐 이렇게 허리도 돌리고 그래요. 저녁에 가장 무서운 게 사람 소리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갑자기 있는데 뒤에서 선교사님 그런데 얼마나 놀랐는지 왜 그랬더니 헌금입니다 하면서 스파이 간첩 접선하듯이 주문에다 헌금을 집어넣어서 그게 뭐야 그러니까 헌금입니다. 그 다음 내가 또 오더니 헌금입니다. 그렇게 헌금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헌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헌금을 여러 번 돼요. 1센트 5센트 봉투값이 더 비싸. 봉투가요 3센트였어요. 봉투가 3센트야. 아 이게 자꾸만 봉투에다가 자꾸만 해달라. 봉투 사달라는 거 봉투.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봉투 하려면 4센트는 집어넣어라. 봉투가 3센트다 그랬어요. 내가. 좀 남아야지. 이건 뭐 돈을 더 해가지고 돈을 더 좀 더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헌금관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베띠 임마누엘 교회 가면 중남미 지도를 그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생각은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뀌려고 노력하지만 걔네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교회 다니는데도 왜 어려움이 오냐 말이야. 왜 우리가 문제가 오냐 말이야. 그때 여러분들은요 고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백 한번 잘못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좀 마음에 불신앙이 있어도 내뱉는 말은 잘 하시라는 거죠. 내뱉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숨은 문제에 계속 빠져서 계속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계속 불신앙을 신앙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중남미에 우리가 그 한 180명 신학생과 열 몇 나라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시작하겠죠. 수업을 하는데 저는 시험을 안 칩니다. 그동안 들었던 모든 강의를 정리해서 포럼에서 적어내는 것이 시험이고 그것이 점수입니다. 그 쉬운 것 같죠? 안 쉽습니다. 하루에 4시간 들었던 강의를 정리하고 녹취해서 보낸다는 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제가 왜 하느냐? 이것으로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 중남미의 그 못된 것을 바꿔버리라. 중남미 쉽게 보지 마십시오. 중남미는 다 속았습니다. 많이 속았습니다. 36년째 제가 살고 있습니다. 많이 속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와서 많이 속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그것이 잘 됐다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숨은 문제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그거 발견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있는 곳에서 뭐합니까? 무슨 응답을 받느냐? 전도 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소원은 사실 뭡니까?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 만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너무 간단한 너무 간단한 말이잖아요. 전도하는데 무슨 방법을 하면 좋지만 그것 가지고는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딴 방법을 또 찾아야 되고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 반드시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중남미에 다니면서요. 중남미 또 학생들을 통해서요.
마가다락방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라고 그럽니다. 시간 그거는 너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다락방 시작해서 영혼구원 시작해서 전도선교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죠.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신학공부 하지 말라. 그냥 가라 그래요. 저는. 내가 뭐 사람 아쉽냐? 제자가 없어서 아쉽지. 제자가 아니면 여기 있을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또 새학기 예배를 드립니다. 개강 예배. 반드시 얘기합니다. 너희들 신학 공부한다고 다 제자냐? 아니라면 일찌감치 지금부터 나가라 그래요. 전 자꾸 쫓아냅니다. 처음에 16명이 왔는데 뭐 300명, 400명도 다 쫓아냈는데 나중에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나 참 큰일 났다 이거 참. 나 누구하고 해야 되냐. 물고기하고 복음 전할 수도 없고 뭐. 아 그때는 좀 몸이 달더라고요. 괜히 가라 그랬죠. 그래서 선교사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뭐 열매도 있고 뭐 뭐가 보여야 되는데 다 갔어요. 한 사람은 뭐 벼락마저 죽고 한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 근데 속일 수는 없잖아요. 진짜 응답 무슨 전도 성계 응답 받으면 여기에서 생명운동을 해요.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와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뭐 처음부터 뭐 안 믿까 뭐 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이제 올해도 이제 어떻게 RTS 신학생들 라틴 아메리카 신학생과 부족 신학교와 그다음에 파나마 신학교 새 학기를 준비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새 학년을 지금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뽑아야 되냐.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숨은 문제는 그냥 없어지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된다. 뭐 성령 충만 뭐 별겁니까? 그냥 성령 충만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 기도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뭐 고민하십니까? 성령 충만 달라면 성령 충만 되더라고요. 내 생각 없어지고 내 마음의 고민은 없어지고 그러면 성령 충만 되더라고. 저는 뭐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무식해서. 예. 성령 충만 달라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그럼 난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 달라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염려 없어지고 희망이 보이더라고. 사도행전 2장 9장 11절. 저는 중남미 7천 제자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거 세우지 않으면 저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7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 중에 있고 그 7천 제자가 어떤 제자냐? 전도하는 제자란 말이죠. 전도하는 제자를 세워놓지 않으면 또다시 이 세상은 문제 속에 빠진다. 일단 전도자는 있어야 돼요. 약했던, 배웠던, 못 배웠던 일단 전도자는 있어야 된다. 왜 모래 위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없어질 성전인데. 요 근래에 우리 그래도 뭐 미국 교회 현지인들이 있는 미국 교회에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국은요 어딜 가든지 부족들이 살아갔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땅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부족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힘으로 밀어냈단 말이에요. 부족들의 성향은 뭐냐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주술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슈퍼를 생겨 채웠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맥도날드도 있는데 지금 장사 맥도날드 장사 잘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따꼬벨 안 돼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멕시칸 음식 거기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주술을 걸어놓고 나가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건 영적인 흐름을 알았고 영적인 흐름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을에 방꼬 헤네랄이라는 지점장이 왔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어떤 사람한테 천불을 딱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저놈 동가족이 하는 주술을 걸었구나.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다가 주술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해가 돼야 대화가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땅을 사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주술이 걸렸다니까. 저주 걸린 땅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 공중, 시공간 얘기하잖아요. 공중에 뭐 안 보이지만은 시공간을 움직이는 영적 흐름이 흐르고 땅에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해서 찾았는데 그 부족 사람에서 나온 목사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저주 걸린 땅을 어떻게 이걸 푸냐고 물어보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들이 저주 땅을 풀 때는 자기네들이 쓰는 전통 화살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땅에다가 이거를 찍으면서 주문을 외운답니다. 그러면 저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그거지? 그러면서 그 목사한테 화살 가져와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찍어버린 거예요. 아멘 하려고 그랬죠.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큰 교회도 사고 1500명이 모이고 헌금도 나오고 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래 위에다가 짓는 집입니다. 주술이 풀린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라면 사단은 얼마나 잘 속인지 이것까지 속인단 말이에요.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미신과 함께 하냐 말이에요. 이 정도로요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거기에서요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멸망받는 곳에서 찬양하고 없어질 힘든 좀 심하게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 렘넌트들은 어떡할 거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을 지나갈 때 무덤 사이로 사는 그 정신 도른 사람이 있었는데 군대 귀신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러죠. 그럼 어디로 갈랬냐? 저 돼지한테 가요. 그러니까 물속에 다 빠져서 돼지가 죽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은 그 지역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 흐름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발견하는 그 순간 진짜 전도, 선교, 생명운동은 일어난단 말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장입니다. 저도 글이 잘 안 보여요. 자, 응답이 지역마다 일어나는데 진짜 중직자인데 제자였단 말이에요. 중직자인데 하나님이 제자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역을 담당하는 교회를 만들어요. 지교회. 저는 지교회 30개 응답받는 것이 제 꿈입니다. 매일 꿈꾸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선교사.
저는 목사라는 단어도 좋지만 저는 선교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나는 진짜 전도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생각합니다. 선교사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교사인데 첫 선교제 나가는데 어디 나갑니까? 주술을 움직이는 주술로 정치를 움직이는 마술사를 만나요. 무섭습니다. 주술 걸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죽습니다. 그런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 한 번은 제가 오늘은 제가 빨리 끝낼게요. 한 번은 제가 뽀로띠니몽이라는 곳에 가서 있는데 아침 6시 되면 저는 영락 없이 수건 들고 강가로 나갑니다. 강가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앞에 강 건너편에 얼굴형이 없는데 사람 형체가 서있다. 위에는 하얀 거 밑에는 바지는 검정색을 입고 부족의 모자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여기 왜 왔냐라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음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좀 무서우면은 이렇게 소름 돋잖아요. 솜털도 이렇게 탁 쓰고 이거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상입니다. 그 소리가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사로잡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그랬더니 사라지더라고요.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악령의 움직임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엘리트 사역도 했지만 정글에서 사역한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현장, 모든 흐름, 모든 말씀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불신앙도 많이 하고 하나님도 진짜 원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문시 목사님 아실 겁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었던 거. 예. 지역에다 누굴 세워야 되느냐? 지역을 움직이는 중직자인데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지를 나갔는데 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게 16장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것이 바울한테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지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7장에 갔는데 핍박에 왔는데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는 사람이죠. 결국은 교회가 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나를 불렀다는 걸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던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습니다. 진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사역한 거 보면은 불신앙 속에서 뭐 이렇게 해왔어요. 하나님 안 믿었다니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했어요. 전도도 했고 선교도 했고. 그런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 믿고 했다는 사실을요 나중에 발견했어요. 나중에 발견하니까 아마 진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은 거 회개했다니까요. 적어도 선교사면은 양심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심적으로 제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안 믿다가 언제 믿었냐? 모든 흐름을 깨닫고 영적 흐름이 어디로 가는 걸 깨닫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회복되면서요 현장 이 힘들고 어려운 현장을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불신앙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뭐 이러고 그래요. 지금은 좀 가능하면 불신앙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 이해 못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해도 무슨 어떤 사역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한테는 로마서 19장 21절이 미래였습니다. 내가 로마도 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것을 발견했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가지고, 또 중직자, 제자 여러분들은요 어떤 미래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냐 말이죠. 나의 진짜 저는 소원이 있다면 이 복음이요 렘넌트한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렘넌트가 한 중고등학생이 120명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120명의 렘넌트들은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몰라서 위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후에서 극신비주의, 신비주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극신비주의했단 말이에요. 지금 중남미에 모이고 있는 목사님들 다 극신비주의로 가서 복음 듣고 있다니까. 너무 저는요 중남미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진짜 진짜 복음 운동 해야 되는데, 진짜 제자 만나서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많이 모인 것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선교의 선교지의 선교사한테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렘넌트 운동으로 선교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쫙 나오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이들을 불러서 진짜 렘넌트들한테 각인 뿌리 체질 말씀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로 통해서 어디까지 미스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다윗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거 로마복음하고 뭐 바울시대 때 한 것도 준비한 것도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렘넌트 운동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복음화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뭐 250년 동안 살겠습니까? 렘넌트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바울은 플랫폼을 만들고 천국 갔단 말이야. 순교하고. 선교지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돼. 나는 이게 소원이에요. 뭐 처음에는 뭐 철학도 없고 막 물어보면 막 헷갈려서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 뭐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 저는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선교의 결론, 선교의 마지막 제가 사역은 중남미에다가 렘넌트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전 그때면 좀 나이 좀 먹었으니까 가겠죠. 예.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확인해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중남미 살리려면 제자 운동해야 됩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불러내야 됩니다.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경험은 안 해봤지만 중남미에 진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제자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7,000명 세워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캐나다, 미국, 중미, 남미, 캐리브해안 있잖아요. 중남미 선교는 캐리브해안, 라틴 아메리카 선교는 지역적으로 여기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지껏 100년이 넘도록 뭘 했느냐, 오병이어가 와가지고 오병이어 선교하다 보니까 라틴 사람들이 이분들, 이 선교사님들만 오면 돈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거를요 많이 봤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선교사도 아닌데도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 교회를 갔는데 007 가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게 뭐냐 이때 뚜껑을 열어주는데 5불짜리가 3만 불이 들어가 있더라고. 빳빳한 걸로. 그게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미국 사람이 죽어갔대요.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참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실 역경을 이기는 영웅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풍부함을 이기는 영웅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답답했어요. 볼 때마다. 그거를요 34년째 30 처음에 왔을 때 모르고 걔를 알고 난 다음부터 쭉 본 거예요. 여지껏. 저는 선교지에 가면 나쁜 선교사입니다. 안 주니까. 왜 미국 선교사는 주는데 너는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그 사람 미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냐. 그것도 또 이해를 해요. 고맙다 그래. 고맙다 그래.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조금 그런 얘기겠지만은 우리 애 중에 하나가 두 살짜리인데 심장이 막 멎어가고 죽고 있어요. 병원 데려가면 사는데 안 가요. 왜 안 데려가냐 이때 돈이 없대요. 그럼 네 아버지인데 왜 안 데려가냐. 그래서 주술사 데려다가 주술 걸어버려요. 걔 데려가면요 저는 병원비를요 3,000불 내지 5,000불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증을 서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데려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나는 매일 그 사람 데려가도 병원비 갖고 저 굶어 죽어요. 선교사도 먹고 살아야 선교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선교하잖아요. 그럼 매번 병원 데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죽었죠. 두 살짜리가. 얼마나 제가 울었겠습니까?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자동차 운전하면서요. 제가. 그 능력도 없는데 병원비 대주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 신비주의 해가지고 딱 맞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기도한다고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나는 항상 너희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병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선교사가 말 한 번 잘못해서 안 되잖아요. 소문나요 능력 없는 선교사라고. 그래도 능력이시 보여야 되잖아요. 아유 답답해요. 저도 지금 제가 뭐 여기 섰는데 뭐 잘해서 섰습니까? 못한 거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미국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진짜 제자 세워야 돼요. 제자 안 세우면 그 선교 거기서 자기 만족의 끝. 또 아팠네 얘가 아들이. 그래서 일단 병원 데려가라 그랬어요. 병원 데려갔어요. 병이 다 나았어요. 선교사님 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녁에 애 데리고 도망가 그랬어요. 도망갔어요 실질적으로. 병나면 되니까. 병나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아프면 어떡하죠? 그럼 네가 못 가면 네 와이프 보내. 그 다음에 네 이모 보내. 뭐 삼촌 보내. 막 그랬다니까요. 진짜 중남미의 재앙을 없애는 것은요 전도자 있으면은 재앙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사실. 마약 없앨 수 없잖아요.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이사야서 62장 1절 22절에 보니까 다 렘넌트 돌아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렘넌트 회복해서 중남미 회복해야 되잖아요.
중남미 회복되면 미국도 회복되고 캐나다까지 회복되고 저희들은 캐나다서부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서부터 신학생들이 거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남미의 가장 고질적인 게 뭡니까? 분열입니다. 그래서 계속 외치는 게 복음 공동체. 그래서 서로들 얘기합니다. 공동체 하자고. 그래야 여리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중남미 복음화 된단 말이에요. 공동체 못하는데 어떻게 중남미 46개국 총 미 신생아 국가까지 앞에서 52개국을 어떻게 살립니까? 저는요 복음 전할 때 엄청 많습니다. 캐리고해한들 영어, 에스파뇰, 포우하면 다 끝나버려요. 세 가지 언어면요 끝나버려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중남미 우리 신학교 RTS에 세워진 것이요 그냥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하라고 플랫폼 하라고. 그럼 7천 명 금방 찾습니다. 그거 왜 한 날에 200명, 300명만 찾으면 7천 명인데요? 그리 쉬운 거를 왜 안 합니까? 해야죠. 그리고 랩런트 살려야 되죠. 만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깃발 들어야 됩니다. 이 언약의 전부 어디서 나왔냐 말이에요. 진짜 곳곳에 회당이든 뭐 학교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 가서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모든 선교의 결론은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미래 치유란 말이에요. 렘넌트 일어나야 미래가 치유되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우리 그 중남미에서 마약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그거 통과하는 게 파나마예요. 파나마의 컨테이너 40푸트짜리 20푸트짜리 컨테이너로 발견됩니다. 지나가다가 그거는 행정사고입니다. 하나 발견됐으면 벌써 99%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앞으로 마약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마약 운반책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식겁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좀 오래 살라고. 그 사람들 잘못 걸리면은 뭐 나한테 갑자기 헛소리하고 난리 났더라. 마약에 취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마약 영업사원이라는 거, 부장이라는 거야. 놀래가지고 다음에 얘기하자 그러고 나왔어요. 네. 뭐 괜히 뭐 내 생명 단축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도 못 받고 복음도 안 들을 텐데 그냥 나와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계의 결론은 뭡니까? 렘넌트로 일어나야 미래가 치유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치유받아야 미래는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 성교, 성교제, 렘넌트 치유운동이라는 우리 지금 신학교 RUTC 지금 세워졌는데 밑에는 어린아이들 식당, 그리고 제 사무실 있고요. 그 위층에는 본당 240명이 모일 수 있고요. 그 위에는 신학교 쭉 방이 6개가 있고 방 한 칸에는 찬양과 메시지 할 수 있는 녹음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후년에는 지금 연구원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플랫폼. 렘넌트 살려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진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중남미 훈련을 한 2주 정도 할 겁니다. 욕심 같아서는 한 90일 하고 싶은데 일단은 2주를 제가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2주.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시지로 계속 돌리는 겁니다. 금요일부터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주일까지 현장 보내는 겁니다. 제가 있는 현장 다 보내서 전도 선교하라고.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돌아서 훈련 받는 겁니다. 먹고 자고. 요거 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훈련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겁니다. 좋은 사역자로 만들어야 돼요. 비행기 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서 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렘넌트 운동 해야죠.
성교지에서 옷 주고 음식 주고 돈 주고 이러다가 성교지는 병들었습니다. 성교사 책임입니다. 누구 책임 없어요. 성교사가 책임입니다. 성교사가 책임져야 돼요. 저는 그걸 보고요. 저도 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대신 회개했습니다. 이들이 옷 준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보다 더 풍족하게 잘 먹었어요. 한 번은요 옷이 왔는데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 허리가 두껍잖아요. 허리가 40이야. 허리가 옷 청바지 허리가 40이에요. 근데 얘네들 허리는요 기본 26입니다. 사람이요 그 청바지 안에 두 사람 반 들어가요. 그거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 다 저기 불신자 다 갖다 줘라고 소리 질러버렸어요. 제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진짜입니다. 부끄러움 많이 타고 선교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신경질도 내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애들이요 도네이션 안 받습니다. 전화 오면 갖다 주라. 안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거지냐? 하나님의 자녀지.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가 의사 먹으면 되겠냐? 얘기하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해요. 저한테 가면요 헌금 줘요. 그 정도로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성교지에서 오병이어 하다가 다 문 닫고 어려움 당하고 도리어 얘네들이 말씀보다는 육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움직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교지의 문화는요 아시죠? 치유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결론을 갖고 가야 됩니까? 교회 사명. 이거는 뭐 우리 목사님들이 더 잘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잘하십니다. 현장 살리는, 현장을 움직이는 사명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끄럽고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카나다, 미국, 중미남미, 캐리브 해안을 살릴 수 있는 7천 사명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합심기도 한번 하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중남미 전도 현장에 7천 제자운동이 RTS, 파나마 RTS, 중남미 RTS, 부족 RTS 이 세 개의 RTS를 통해서 중남미 전체 살릴 7천 제자운동, 전도운동하는 7천 제자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야겠고요. 선교의 결론, 렘넌트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일어나는 것이 미래 치유다. 렘넌트 일으켜서 캐나다, 우리 미국, 중남미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미국에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이 기도만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미국에도 하나님 이런 전도운동 함께 중남미와 함께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한 후에 기도 제목이 좀 생각났어요. 우리 내일부터 월화 노회 있고 이번 주 금토 우리 렘넌트 영성합숙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중남미 우리 노회 모든 산하 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전도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번 주 있는 영성합숙 통해서 렘넌트 치유되고 미래 살리는 지도자들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남미와 미국과 또 미국에 들어온 로마의 237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마가다락방으로 통해서 영혼구원의 운동과 렘넌트 미래치유의 응답과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있는 귀중한 분들 머리위에, 중남미 사역자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